안녕하세요, 이경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학 국가와 학교 선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살펴볼 텐데, 외부 요인으로는 교단의 특성, 전공별 특수성, 학교 교수진, 장학금, 국가별 상황이 있습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개인의 선호도, 개인의 역량, 가정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단의 특성입니다. 교단 신학은 교단의 설립 이념이자 존재 가치입니다. 실제로 교단마다 선호하는 학교가 조금씩 다릅니다. 통합은 프린스턴, 합동은 웨스트민스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단을 배경으로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교단의 신학과 부합한 학교에 진학해야 하고요. 만약 개인의 관심사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학교를 선택했을 때 오는 그 파장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는 교단 신학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교수 선발 시에 후보자의 학력과 박사학위 논문, 신앙관 등을 검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진의 학력을 파악하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학사, 그 다음에 석사, 박사학위까지 그런 학력들을 사례로 삼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의 추천이 중요합니다. 교수들은 교단의 상황, 그 다음 학계의 현황과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경로를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공별 특수성입니다. 전공별로 선호하는 국가와 학교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 전공의 경우 신약학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과 성교학계 같은 경우 조금씩 선호하는 국가와 학교가 다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교수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학교의 명성보다 교수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수준 높은 강의와 지도 때문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수의 명성에 따른 추천서의 이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석사 시절에 학위를 잘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면 추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특히나 박사과정에서는 지도교수가 중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학금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조바심 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면 석사과정에서 장학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제가 재학 중일 때는 2년 동안 2,000불을 지불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3,000불 정도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에 750불 정도를 이제 지불해줬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에서는 석사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박사 과정 열린 과정은 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로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치열한 경우가 있죠. 그 외를 경우하고는 대부분 박사 과정에서는 선별해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수여하고요. 좀 불편한 진실이다 하겠지만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유학생은 학교의 수익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별 상황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뭐 가령 국가의 안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러나 전염병처럼 유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큰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경우에 국경이 폐쇄되고 그다음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 비자 발급조차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자 발급 문제입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자가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비자 발급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학교의 입학 허가와 별도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못 받아서 유학을 못 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내부 요인이죠. 그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제 개인의 선호도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학교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모교인 외신은 유럽 유학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국,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그다음 벨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럽 유학파 출신이었고요. 성수학으로 한정하면 영국 박사 교수들의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수학을 공부하겠다 싶을 때 영국을 1순위로 두는 건 당연하다 뭐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로망이 또 하나의 선호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독일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독일어를 못하면 유학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덜란드 유학이 쉽지 않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는 요구하는 언어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가고 싶어도 이 언어적 문제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도 최상급 학교의 경우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사례인데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 마커스 버크마이어 교수에게 지도를 문의했을 땐 그분이 저에게 답장하기를 저의 학술 과정과 그 다음에 제 연구 제안서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지만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상급 학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학술적 능력입니다. 진학하는 학교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결국 이제 개인의 학술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어 능력보다 이 학술적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 상황입니다. 부부 간의 합의가 그첫 번째 변수일 텐데요. 대체로는 뭐 재정 문제에 부딪혀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학이 결정돼도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의 선호도 등으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상황이죠. 또 다른 가정 상황에서의 변수는 재정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의 후원이나 일부 후원자의 지원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면 개인으로는 보통 2, 3년을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장학금에 따라 학교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는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일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국가에서 박사 과정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나 현지 적응이나 자녀 교육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학을 간 이상 성공적인 경력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정의 동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실 어느 국가나 학교를 가느냐는 부수적인 문제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명제를 성취하려면 또 여러 또 단서들이 붙는 것이죠.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는 뛰어난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고, 뛰어난 교수를 만나려는 이유는 그의 남다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인데,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뛰어난 교수가 내 악기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때 방해가 된다거나 박사 과정에서 지도 교수가 되더라도 최종 학위 취득까지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부, 석사, 박사, 연구자로서 평가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석사 과정의 경우는 박사 과정을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는 학교 명성보다 지도 교수가 중요하고요. 연구자로서는 학위 논문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연구자로서의 명성과 그다음에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차후 연구가 더 중요한 건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재정 상황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족의 건강과 재정 상황이 아주 큰 변수였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학위를 중단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이 가족의 건강이었고,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고민할 때, 아니면 유학을
결심했을 때이두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은 우리의 희망 사항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입학 허가증을 주는 학교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선택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를 오라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오라하는 곳마저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갖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